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는 2024년도 4월 7일 중앙일보 기사예요. 전 세계가 우리의 적, 몸집을 키워 돌아온 IS 더 독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참 섬뜩하죠. 사라진 줄 알았던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돌아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섯 번째 집권에 성공해서 21세기 차르로 등극하자마자 IS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대형 테러를 일으키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올 여름 파리 올림픽 개최를 앞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전 세계가 IS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의 그 쌍둥이 그 빌딩도 다 그 IS 짓이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행한 그런 사태였는데, 지난달 22일 현지 시간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140명 넘게 숨진 창극이 일어났던 거예요. 140명이 죽었다는 것. 대단한 살인극이네요. 테러 직후 IS 측은 자신이 저질렀다고 밝혔고, 처음엔 우크라이나 범인으로 몰던 푸틴 대통령은 결국 급진 이슬람주의자의 소행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마치고 이 IS 전 그리고 이 IS는 전 세계를 적으로 공공의 적으로 여기고 모든 테러를 전 세계로 다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스라엘과 중동 이란의 전쟁이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스크바 테러를 일으킨 IS 분파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라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번 공격은 IS와 그 지부가 중동을 물론 다른 지역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짚었습니다. 2014년 6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IS 상대로 군사작전을 승인했고 약 세계 70개국이 참가한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이 섬멸작전에 펼쳤다는 거예요, IS를. 국제동맹군은 마지막 2019년 초 IS 마지막 영토를 탈환했고 IS 대원을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이제 뭐 이슬람 국가들로 다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또 나타나서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슬람 교도가 다수인 지역을 파고들어가 세력을 키우고 세계를 적으로 미국, 유럽, 이란, 중동, 중국 전 세계를 적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아, 참 큰일이네요. 이번 ISK라는 IS 중앙조직과 같은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만든다라는 이념, 테러 전술 등 공유하고 있지만 중앙조직과의 관계나 명령체계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IS는 전 세계가 우리의 적이라고 초국가적인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국가적이죠. 지난달 테러 대상이던 러시아는 1990년대 말 체첸 분리주의 운동을 강경 진압하여 무솔림을 잔인하게 탄압한 적이 있었고 또한 2011년도에 발발한 시리아 내전에는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이 이스라엘을 몰아내는데 열을 올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복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교도인 위후르 탄압을 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순위파인 IS는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도 대립하고 이란은 시리아 내전에 IS와 싸웠다고 그래요. 이란도 좀 위험하네요. 세계는 이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을 멈추고 공공의 적으로부터 다 함께 단합하여 또다시 전 세계를 테러와 학살과 공포로 집어넣고 있는 IS에 대해서 국제동맹이 가동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바마 때 70개 국이 다 함께 동맹을 맺고 미국 주도 아래 이 IS를 다
그 참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다 장악했던 것처럼 이제 세계는 각자 치르고 있는 전쟁에서 떠나서 다 같이 단합해서 여기 이전 세계를 공공의 적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이 IS의 테러라든지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2024년도 4월 7일자 중앙일보 기사 전 세계가 우리의 적 몸지키어 돌아온 IS 더 독해졌다라는 기사를 보고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